입술 떨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. 생목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미드 C. 후두를 내리면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힘을 주면 안 돼요. 아주 부드럽게. 자, 레를 해볼게요. 생모, 후두를 내리면 적당량으로. 자, 우리 해리 들어볼게요. 생모, 3, 4. 자, 후두 내리고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C 코드부터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자, C부터. 끝음은 항상 길게 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이에서 제가 생목을 한번 들려드려볼게요. 자, 후두 내리고. 넷. 쥐넷. 에이 3 4. 3, 4. 그다음 길게 3, 4. 자, D 3, 4. 이 생목을 한번 해볼게요. 이역도. 자, 지난번 레슨 영상 보시면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가성이라도 어쨌든 저음, 중음, 고음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. 그 느낌을 몸으로 깨우치셔야 돼요. 가성이더라도 3목도, 3목, 레, 미 내는 느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이 코드에서 후두 내리고. 2옥 라 정도 되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진성에서 제가 선구 전환하기 때문에 저도 힘을 주게 되거든요. 누구나 힘이 좀 들어갑니다. F, 3, 4. 아시겠죠? 자, 그 이상 되는 음들은 다음에 또 한번 영상을 따로 찍기로 하고 3옥 도까지가 우선 1차 목표로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